14억 중국인이 일제히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면 지구가 궤도에서 벗어날까요? 중국 인구의 위력을 비꼬면서 흔히 주고받는 질문입니다.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인들 발목만 삔답니다. 예,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아, 지금부터는 좀 심각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2, 3년 전부터 당나귀 품귀 현상이 일었다고 합니다. 몇몇 나라가 결국 수출 금지령까지 내렸는데 이유인즉슨 당나귀 가죽을 구워서 만든 악요가 중국인의 보약으로 이름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중국인은 세계 명품 3분의 1을 소비합니다. 프랑스 포도주를 프랑스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마시고 프랑스의 아침빵 크루아상의 맛을 알면서 지난해 프랑스산 버터값이 두 배나 뛰기도 했습니다. 생선회를 먹기 시작하고 쇠고기와 고급 수산물 소비가 폭증하면서 세계 식료품의 블랙홀이 된 지도 오래입니다. 오늘은 텐궁 1호가 추락하면서 중국은 우주 쓰레기 배출국 대열에도 끼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정작 훨씬 큰 중국발 충격이 우리 일상을 덮쳤습니다.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는 바람에 페트병과 비닐쓰레기 대란이 닥친 거죠. 이렇다 중국 곁에 산다는 것만으로 겪어야 하는 민폐가 한둘이 아닙니다. 값싼 식료품 공급처였던 중국이지만 이제는 갈수록 우리 식탁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동네 피자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은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 중국인이 치즈 맛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재앙에 가깝고 사드 보복을 비롯해 중국이 부리는 정치적 위세도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눈치만 살피는 건 정치 경제적 예속을 자초할 뿐입니다. 정부와 기업, 시장 그리고 국민 모두가 줏대와 결기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돌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중국 곁에 산다는 것이었습니다.